안녕 친구들. 와, 잘 지냈어요? 오,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수영 진짜 하고 싶은데 수영도 못하고 어떡해요. 집에서 그래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언니, 오빠, 형제, 누나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어하나 예배 시간이에요. 지금 누구 만나는 시간일까요? 맞아요. 커비베어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가족 모두, 엄마, 아빠 모두 모여서 커비베어 한번 불러볼까요? 원, 투, 쓰리, 커비야! 안녕, 친구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와, 우리도 친구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가족들 모두가 커비베어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케리콜리인가요? 케리콜리다. 케리콜리, 별일 없니? 괜찮은 거니?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잠깐만요, 숨 좀 쉬고요. 케이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것 같아요. 차들이 농장에 들어올 때마다 케이리가 알려줘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일이에요. 차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소리를 치게 돼요. 와, 케이리 정말 많이 뛰어다니니까 운동도 많이 하겠다. 차들도 정말 많이 오니까 말이야. 맞아요. 특별히 애플피킹 할 때는 정말 차가 많이 들어와요. 천천히 잘 들어오시라고 도와주고 있어요. 우와, 안전을 위해서 우리 케이리가 이렇게 차를 위해서 아랄랄랄랄 소리 질러주고 정리정돈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요. 티모시와 커비가 다닐 때 친구들이 다치지 않는지 내가 항상 지켜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추추 트레인이 지나갈 때 쫓아가는 것도 재미있어요. 오, 티모시하고 커비하고 타고 있는 기차 말이야? 그 기차일 때도 있고 어떨 땐 다른 기차일 때도 있어요. 내가 더 빠른지 알아보려고요. 야, 케이리가 이긴 적도 있니? 어떤 때는요. 하지만 우와, 항상 못 이겨요. 커비는 농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 뭐니? 애플 피킹하는 거요. 그리고 티모티하고 티모티 아빠하고 애플 피킹할 때 도와드려요.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잘 못했어요. 내가 몇 개 먹어버렸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버킷이 텅 비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커비야. 놀랍지도 않아요. 우리는 왜 그런 줄 아니? 친구들하고 선생님은 우리 커비가 애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 우리 커비가 애플을 먹을 줄 알고 있었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네. 우이, 들었나요? 어? 무슨 소리 들리니? 차가 들어오는 소리예요. 나는 가봐야겠어요. 티모시 엄마하고 아빠한테 농장에 차가 들어오고 있다고 알려드려야 해요. 오케이, 그럼 친구들한테 인사하자. 오늘이 있고 다음 주가 또 마지막이에요. 가을 학기까지 모두 안녕. 아, 그렇군요. 커비 친구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여름 방학 보내고 다음 주에도 만나고 가을에 또 만나고. 바이. 오케이, 커비 친구들 안녕. 다음 주에는 연합 장로교회 우리 교회로 와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만한 구디백. 우와! 또 앨범을 픽업하러 연합 장로교회로 엄마 아빠 함께 와 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픽처 콘테스트 같이 준비되었으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와서 커비, 케이리, 러비 모든 친구들하고 사진도 함께 찍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바이.